속보입니다. 중국 남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로 강과 하천에 물이 넘치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장시성에서는 112만 명, 광둥성에서는 48만 명 등 이재민이 200여만 명이 발생했습니다. 중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113개 강과 하천이 경계 수위를 넘어서면서 또다시 중국 산샤댐 붕괴 위험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한 달 이상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인하여 세계 최대 수력발전댐인 중국 산샤댐의 수위가 또다시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 상승하고 있는 산샤댐의 수위로 인하여 산샤댐 붕괴 가능성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부터 계속되고 있는 홍수와 지진으로 인한 산샤댐의 붕괴 가능성은 3년째 되는 올해 2022년에는 산샤댐의 지반이 더욱 약화되어 있어서 그 붕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 최고의 위기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샤댐이 정확히 어느 정도까지 붕괴 가능성이 있는지를 중국 정부에서는 솔직히 알려주어야 할 시기입니다. 붕괴 시에는 그 피해는 전 세계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국 수리부와 국가발전계획위원회는 2020년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와 강력한 태풍이 발생하여 산샤댐이 위기에 처하자 그때서야 2020년 11월 산샤댐 프로젝트가 전체 준공검사를 통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994년 댐 건설을 시작한 지 무려 26년 만입니다. 중국 당국은 산샤댐은 규정과 설계 요구에 모두 부합하다며 서방 언론을 중심으로 산샤댐 붕괴설이 제기된 데 대한 논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도 100% 안심할 수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중국 자연자원부는 원격 탐지 인공위성을 이용해 중국 내 지질재해 취약지점을 조사했다고 밝혔는데 이 취약지점에 산샤댐 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산샤댐의 붕괴가 오늘 될지 내일 될지 산샤댐 붕괴는 중국 정부도 모른다는 것이 팩트입니다. 한편 60년 만에 최악의 홍수가 발생한 광둥성에서는 48만 명에 가까운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6월 20일 오전 11시까지 집계된 이재민 수만 47만 9,600만 명입니다. 광둥성 이외에 광시 장족 자치구, 푸젠성 등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집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6월 20일 12시부터 6월 21일 12시까지 주장 유역의 시장 광시구 이핑 구간과 광시 텅장, 광둥더칭 구간, 광시 류장, 구이장, 광둥 베이장, 허장 등 중국 전국 113개 강과 하천이 경계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광둥성 사오간시는 6월 21일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현지 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했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으며 대중교통 운영도 중단되었습니다. 또한 구름대가 점차 북상하여 어제 6월 23일 목요일부터는 중국 랴오닝 등 동북 지역에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